예.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몽경제지라는 책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만 아주 조금만 맛보기를 했는데요. 제가 일부러 이 책을 지은 저자에 대해서 말을 좀 아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말씀드릴 거고요. 할 얘기는 상당히 많지만 조금씩 풀어내려고. 그래서 궁금하시겠지만 일부 필요할 때만 제가 조금씩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는 저희가 다음 주에 파주에서 이몽경제지 학술대회를 합니다. 거기에서 이몽경제지 전체와 서유구 선생에 대한 연구를 한 연구 교수님들을 모시고 연구를 하는데요. 거기에서도 이제 파주에서도 이제 이몽경제지하고 홍석 선생님을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왜 파주에서 하냐면 파주에 묘가 있어요. 서유구 선생의 이 선생이 호는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풍석입니다. 저기 인사동에 풍석원이라는 식당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풍석 선생의 활동을 풍석 선생의 임무를 현창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재단도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처럼 성천문화재단처럼 풍석문화재단도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문화재단은 그 집안 분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전혀 모르는 분이 만든 겁니다. 놀래서 아 이런 분이 있구나 그런 제대로 알려야겠다 하는 취지에서 몇년 전에 2014년에 만들어졌을 겁니다. 이렇게 아직 이 저자는 아직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서유구 한자는 또좀 복잡합니다. 이것도 컴퓨터에도 잘 나오지 않는 한자입니다. 구자가 유자는 쉽습니다만 갑자기 이게 생각이 안 나네요. 허허 이거 구할때 쓰는 군데 컴퓨터로만 하다 보니까 이럴 때가 있습니다. 구자는 좀 복잡한 겁니다. 원래 이 나무 목자가 없어도 되는데요. 이것만으로도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보통 상추를 올리면 자를 주죠. 예전에는 자가 있었죠. 뭐 호가 아니라 자가 있었죠. 그래서 대신 자를 불렸잖아요. 자도 준형입니다. 준형. 표준할 때 준자. 에다가 평평하다 할때 평자. 평화할 때 평자. 이것도 역시 자가 준평이라는 것은 자는 이름하고 비슷한 거를 짓잖아요.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를. 그래서 서유구의 구가 자의 의미가 있으니까 이것도 수준기, 평준기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 모델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이름 자체가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이 다 평생의 삶이 비슷한 삶 살고 있습니다. 저도 이분을 전혀 몰랐고 연구하면서 새로 알았기 때문에 이분의 본이 대구입니다. 원래는 달성서시예요. 달성서시는 많이 있죠. 근데 이제 달성서시에서 대구서시로 분파를 했어요. 달성서시는 워낙 많은데 서울 쪽으로 올라와서 굉장히 현달한 집안들이 많이 있잖아요. 서울의 주변에 살면서 그런 분들을 경화세족이라고 한다고 했죠. 경화세족들이 굉장히 많지만
서씨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왜냐하면 사극에서 안 보여주니까. 사극에서는 맨날 풍양 조씨, 안동 김씨, 이런 분들만 보여주거든요. 흥산 홍씨. 근데 달성 서씨, 대구 서씨는 그 조정에서 드글드글 했어요, 정말. 그 영조가 그런 농담을 했다고 했잖아요. 했다잖아요. 이 조정 회의, 어전 회의를 하는데 여기에는 쥐들이 너무 많구만. 하고 서자는 원래 그 한자 성의 서자는 그 서서히 간다 할 때 서자잖아요. 이제 쥐 서자도 있죠. 서생원 할 때 서. 그래서 이제 음이 같으니까 농담 삼아서 그런 말을 했을 정도. 정 예전에는 고위급 관료라고 하면 정상품부터 시작을 당상관이라고 합니다. 당하관, 당상관, 그렇죠? 당상관에 있는 관료들이 고위급인데 1800년대 19세기에 당상관 관료를 가장 많이 배출한 집안을 쭉 해보면 이 서씨 집안이 2등인가 3등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안동김, 풍양조 이런 데보다 더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아마 안동김이 가장 많을 겁니다. 예, 그럴 정도로 현달한 집안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임원경제지라는 책을 설명하는데 특히 좀 제가 강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조선시대에 유명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임진왜란 이후의 학자들. 어떤 분이 떠오르시나요? 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정약용. 이황. 이황은 약간 전입니다. 임진왜란 약간 전. 또 잘 안 떠오르나요? 뭐 박지원, 유형원, 반개수록을 쓴 성호사서를 쓴 이일, 북학의를 쓴 박재가, 오주연문 장전상고 이규경, 뭐 이런 뭐 국사책에 하면 그냥 이름책 이렇게 쭉 나왔던 그런 사람들을 떠올려 보시면 그 사람들은 이런 학자분들을 대체로 뭐라고 합니까? 실학자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을 쭉 떠올려 보시면 이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 조정에서 책임 있는 관직에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다산은 초기에 잘 나갔지만 유배 이후에는 다시 복귀를 못했으니까 떨어졌죠. 관직에서.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떠올려 보세요. 유명한 사람.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몇 분은 박재간이, 이규경이니, 이동문이, 요런, 이규경은 아니네, 이동문이에요. 요런 사람들은 서얼이어서 높이 가지 못했어요. 검서관 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정조시대 때. 검서관은 규장각의 낮은 관직이죠. 기껏 하면 해야 그 정도고, 좀 잘 되면 어디 현감. 박지원은 현감 하나 했어요. 명천. 이런 정도예요. 그렇지 중앙정계에서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서유구는 육조판서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정승만 안 했어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빼고 할 거는 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 한 게 있네요. 대제학 안 했어요. 대제학은 홍문관 대제학이죠. 제학만 했어요. 제학. 홍문관의 수장을 대제학이라고 하고 규장각의 책임자를 제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규장각 출신이어서 오랜된 경륜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제학까지 갑니다. 근데 사전을 보면 꼭 대제학했다는 게 나와 있어요.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에 대제학했다고 나와 있어서 다른 사람들 모두 대제학했다. 신문기사에 대제학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것도 좀 오류가 있죠.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정관료로서 종 1품까지 올라간 최고의 관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책을 써서 의견을 표명한다는 것은 다른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 실학자들이 쓴 것과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다산 선생은 강진에서 그냥 쓸 뿐이지 쓴다는 것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지 실제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기의 아이디어를 깊이 있게 다 쓸 수 있죠. 그렇지만 쓰면 뭐예요? 이용이 안 되는데. 결국은 이용은 못했어요. 물론 저 고정 때 좀 쓰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예, 돌아가시고 나서 몇십 년 뒤에. 그렇지만 결국 제대로 쓰이지 못했어요. 경세유표, 목민심서. 그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사유구 같은 사람이 조정 고위 관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작을 썼다는 걸 좀, 그 점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노블리스 오블리제, 예? 귀족이었으면 귀족답게 나라를 위해서 뭔가 헌신을 해야 되고 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영달을 위해서만 살았던 사람들만 우리는 대부분 알고 있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좀 있었다 하는 정도로 알고 다음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번역의 역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강좌 전체 과정이 임원경제지라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를 좀 설명을 드려야 여러분께서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임원경제지를 푼다. 임원경제연구소에서 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나중에 지은 겁니다. 2003년에 시작은 했지만 2008년에 연구소는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저희들 그 박사과정생, 대부분 박사도 거의 없었어요. 박사과정생, 석사 졸업생 이런 분들, 제가 알고 있는 인문학자들, 한학을 한 인문학자들 위주로 모였어요. 그때는 이제 이렇게 좋은 강의실에서 연구를 한다는 건 꿈도 못 꾸고, 어디 강의실 빌려서, 세미나실 빌려서 한 두세 시간 하다 오고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임원경제지를 비롯해서 이 연구소에서 하는 일은 임원경제학, 이 분야를 연구합니다. 여기에 학이라고 붙었는데요. 이 말도 한참 뒤에 붙은 거죠. 이거는 임원경제지라는 책이지만 임원경제지는 이제까지 나왔던 책의 종류와는 너무나 다르다. 목민심서와 너무 다르다. 다산 선생이 지은 그 만들어 놓은 구축해 놓은 학문 체계를 다산학이라고 부릅니다. 호를 따서 각각 다 이제 누구의 저술을 분석을 할 때 성호 이익 선생의 학문을 연구하면 성호학 이렇게 이제 많이 붙여요. 그래서 저희도 풍석학 이렇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풍석학의 핵심이 임원경제지이기 때문에 임원경제학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거는 이전에 있던 예를 들면 박지원 선생이 쓴 책이 뭡니까? 대표적인 저술이 열하일기. 열하일기 같은 게 대표적인 실용적인 저술이죠. 네, 그 책에서 보여주었던 것과 임원경제지에서 보여주었던 게 상당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 선생은 보통 이용후생학을 했다고 해요. 실학자로 분류를 했을 때. 지금은 이제 그 분류도 이제 무의미해서 좀 흐려지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용후생학이면 가장 실용적인 학문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임원경제지 시계 실용 학문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열하일기는 물론 여러분 아시다시피 청나라로 갔을 때 갔다 오는 과정에 썼던 기행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석 서유구 선생이 조선의 학자 중에 가장 존경했고 선생님처럼 따랐던 학자가 박지원 선생입니다. 연암 박지원. 그래서 자기가 글을 쓰면 젊은 시절에 꼭 아버지 뻘 되거든요. 한 20살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꼭 글을 쓰면 박지원 선생한테 보여주고, 아, 이 정도면 됐다 한 것만 글을 남겨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싸움이 붙었어요.
박지원 선생님 돌아가시고 김조순과 싸움이 붙었어요. 김조순은 누군지 아시죠? 예, 19세기에 세도 정치를 시작하게 된 출발점이 김조순이죠. 자기 딸이 순조의 부인, 중전이니까. 예, 김조순과 둘이 얘기하다가 연암의 문체가 어떻다 하면서 김조순이 연암을 계속 깠다는 거예요. 비난을 하니까, 비판을 하니까 풍석은 그렇지 않다 하면서 계속 옹호를 했대요. 근데 결국은 의견 일치를 못해요. 그 김조순의 뜻도 따르지 않고 굽히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주장을. 그러니까 내가 조정에 있는 한 당신이 고위급으로 갈 생각, 갈 일은 없을 것이다. 했다는 일화가 기록에 남아있어요. 그럴 정도로 박지원 선생을 흠모한 사람이죠. 그리고 실제로 조선의 저술을 많이 받아들이긴 했습니다만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이 박지원 연암 거예요. 열하일기, 관홍소초 이런 책을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열하일기도 상당히 많이 자세히 아까 박지기 같은 거 그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내용들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톤으로 보자면 좀 다르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 박지원 학문과도 다르고 박재가 학문과도 다르기 때문에 인문경제학이라고 따로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2003년에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2003년이면 제가 34살 때입니다. 34살 때. 그러니까 대충 제 나이가 아시겠죠? 18년 됐습니다. 지금 시작한 지. 처음 시작할 때는 제 3년 안에 끝낸다고 했어요. 3년이면 책까지 나온다고 했어요. 자,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계기는 2002년입니다. 그 전해 DYB 최선호 학원 혹시 들어보신 분? 네, 들어보셨어요? 여기에도 보내셨나요, 자녀분? 보내진 않으셨어요. 예. 자녀분들이 있으면 아마 강남 쪽이나 어디 그 학생들 많은 쪽에 있으면 여기는 꼭 거쳐 갈 겁니다. 강남에 있고 중계동에 있고 평촌, 신도시, 일산 이런데 13여 군데 있습니다. 수지. DYB 최선호 학원이 굉장히 큽니다. 학생 수가 거의 3만 명. 지금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DYB는 어느 분의 문제를 이니셜 같은 데요? 예, 그겁니다. Do your best. 최선. 원장님이 요 최선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처음에 이 학원을 인수했을 때 최선 학원이었대요. 이름이. 근데 좋아서 그냥 썼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제 요걸 갖다 붙인 거죠. 이 원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책을 보고 번역을 하고 싶어서. 그랬더니 하라고 흔쾌히 하신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제 인생은 이제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시작을 해서 3년 안에 끝내겠다고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못 끝내서 또 요구를 하고 또 요구를 하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게 이게 성격이 민간단체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워낙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이런 책은 또 거질이잖아요. 양이 많으니까 국가기관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성격이 있다고 주변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나중에 처음에는 전혀 몰랐으니까 저는 그런 거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2013년부터는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국고전번역원이라는 것이 있죠. 거기를 통해서 받고 있고 그다음에 2016년부터는 문체부에서도 받고 있습니다. 교육부 지원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문체부 지원을 받고 풍성문화재단에서 문체부 예산을 가져와서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상당히 공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근데 지금도 여전히 요 DYB 최선호 학원에서는 후원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완역까지 후원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매달 1,000만 원씩. 어마어마하죠. 지금까지 20억 정도 후원하셨어요. 2003년부터. 어마어마하죠. 자, 제가 석사 논문 때 아까 윤수민 선생님께서 소개를 해 주셨지만 자산어보로 석사 논문을 썼습니다. 자산어보는 정약정이라는 사람이 쓴 거고, 정약정은 누굽니까? 정약용의 형입니다. 형이어서 1758년생이죠. 정약용은 1762년생, 4살 차이 납니다. 1762. 그리고 풍석 선생은 64년생입니다. 64년생 손 들어보세요. 없으신가요? 나이 좀 알아본다 그랬더니. 58년생인데, 이제 제가 석사 논문은, 저는 원래 대학원 들어갈 때부터 농업기술사 전공을 하려고 했습니다. 박사를 농업기술사로 쓰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이, 전통 농업기술을 알아야지 현대 농업기술과 결합도 시키고 문제점도 좀 개선하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분야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석사 논문은 아무거나 써도, 연습 삼아서 써도 괜찮다고 선배들이 그러셔서 이거 한번 해보라고 선배께서 추천을 하시길래 자산하고, 이것도 역시 책 이름만 알죠. 저도 책 본 적은 없죠. 이제 이걸로 논문을 쓰다 보니까 이 책을 저는 연구할 때 그렇습니다. 일단 책이 어디에 있는지, 원본이 어디에 있는지 다 순서한 다음에 다 복사해서 가져옵니다. 다 복사했더니 그 당시에 7종 정도가 있었어요. 서울대 규장가게도 있었고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그걸 모아서 이제 다 또 일자 대조해야죠. 대조하는 과정에서 틀린 글자, 빠진 글자, 이걸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연구를 이때 본격적으로 처음으로 해봤잖아요. 석사 논문을 쓰면서. 옛날 책이 이렇게 많이 틀린 줄 몰랐어요. 틀린 게 엄청 많아요. 그리고 우리 이 당시에 번역서가 나와 있었는데요. 자산어보 번역서가 있습니다. 정문기 선생이라고 계십니다. 예. 굉장히 뛰어난 어류학자이십니다. 이분이 자산어보 번역본을 썼고, 일제시대 때 총독부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어류서적을 많이 연구를 하셨어요. 그리고 어류서적을 많이 옮겨놨어요. 필사해서 남의 집에 누구한테 이 책이 있다 하면 가서 옮겨놓고, 그렇게 옮겨놓은 책을 자신이 소장했다가 그걸로 다시 번역서를 내신 거예요. 책 뒤에도 자산어보 원문이 다 붙어 있습니다. 이제 그것까지 하니까 7분이 된 거죠. 근데 이 원문을 대조했더니 엉터리인 거예요. 자, 이렇게 좀, 이렇게까지 말하면 좀, 너무 심한 말이지만, 과장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틀린 게 가장 많아요. 7종 중에. 엉터리라는 게 다 엉터리가 아니라, 여기저기 틀린 글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국사책에 나와 있는 책이 이렇구나 하는 그 실상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다가, 자산어보라는 책은 어보이기 때문에 물고기 책이잖아요. 흑산도 주변에 있는 물고기를 연구한 겁니다. 그러면 조선시대 물고기는, 물고기 연구소는 이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다른 것도 찾아보려고 한 거죠. 그렇게 찾아보니까 다른 책들이 있던 겁니다. 요 우해이어보라는 책이 있었고, 나노어목지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산어보와 함께 이 세 개를 조선시대 3대 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세 개는 대조를 해봐야죠. 우해이어보는, 우해는 지금의 진해를 예전에 부르는 지명 이름이었습니다. 소우자 써서. 여기는 김려라는 사람이 유배 가서, 또 거기에 하니까 물고기가 새로운 거 많으니까 이어는 다를 이자 있죠. 특이한 물고기만 적어놓은 겁니다. 이건 자기가 듣도 보도 못한 것들, 그걸 적어놓은 거예요. 난호어목지는 난호라는 데에서 적어놓은 겁니다. 이 난호는 어디냐면 장단, 혹시 아시나요? 예, 장단콩. 그렇습니다. 장단콩이 나는 고 지역, 장단반도라고도 불리죠. 그리고 판문점이 있는 곳이 장단이죠. 거기에
있는 물줄기가 무슨 강입니까? 임진강이죠. 임진강 하류에서 약간 올라오고 가는 곳입니다. 난호. 예전에는 강들을 강이 그냥 임진강 이렇게 부르지 않죠. 지역마다 다 이름이 다릅니다. 여기 한강은 한강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어느 특정 지역만 한강이라고 하지. 여러분들 한강 이름 다른 이름 아시는 게 뭐가 있나요? 혹시 아시는 이름 없나요? 아리수. 네? 아리수. 한강 아리수. 아, 아리수 마시고 싶네요. 오, 예. 아리수는 이제 예, 새로 만든 이름일 거고요. 아마 예전부터 불러오던 이름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한강 남쪽, 북쪽 주변에 불러오던 이름들이 있는데 혹시 지금도 남아 있어요? 저기 한남대교의 북쪽의 다리 이름이 뭡니까? 한남대교 바로 옆에 있는 북쪽 성수대교 사이 동호대교. 예, 대교를 빼면 동호죠. 동호가 있으면 또 무슨 호도 있겠어요? 서호도 있겠죠. 그죠? 동호 그쪽 지역 한강의 그쪽 지역을 동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쪽 지역 저희 마포 용산 이쪽을 서호라고 합니다. 달라요. 또 저 위로 올라가면 또 다르게 불러요. 남한강, 북한강 이거는 최신에 붙인 이름이니까 예전 지도를 보면 그 지역마다 불렀던 이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임진강도 그렇겠죠. 임진강은 임진나루가 있는 곳. 그래서 그걸 대표명으로 뽑아서 임진강이라고 한 겁니다. 임진나루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임진왜란한테 그 정자 태우고 선조 임금이 건넜다고 하잖아요. 제일 건너기 가까운 거겠죠. 강폭이 좁은데 거기가 임진인데요. 지금의 화석정이 있는 곳입니다. 율곡 선생의 정자 화석정. 화석정에서 바로 보면 볼록 나온 곳이 있습니다.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만 임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남호도 그 임진강 하류 어디인데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어딘지 지도에도 안 나오고 설명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대략 서유구 선생이 자기 글에서 어디에서 몇 리 떨어져 있다 요 정도만 써 있기 때문에 이쯤 될 것이다 라고만 알고 있어요. 근데 요 남호는 서유구 선생이 이분은 유배 간 적은 없어요. 스스로 자가격리만 했어요. 상황이 안 좋으니까 잘 나가고 있었던 차에 아 이제 안 되겠구나 내가 낙상하게 생겼다 낙마하게 생겼다 하는 판단이 들어서 그만둡니다. 벼슬을. 그리고 스스로 농촌으로 간 거죠. 저 양주 초기에는 양주 도봉산 또 그쪽 노원 이쪽 지역에서 살면서 양주 쪽에 좀 있다가 그 다음에 장단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에 살면서 본격적으로 임원 경제를 쓴 겁니다. 그 이전에는 벼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생각을 못한 거죠. 쓸 생각을 바쁘기도 하고 또 정조 때는 다산 못지않게 아낌을 받았던 신하였어요. 저 규장각에서 맨날 책 찌었어요. 책 썼어요. 책 그 편찬한 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규장각에서. 근데 남호에 와서 실제로 물고기도 잡고 농사도 짓고 하면서 아 물고기를 정리하자 해놓은 게 남호 어목지입니다. 요거는 서유구 선생의 저술이에요. 그게 남호 어목지가 요리 넘어와서 임원경제지로 쏙 다 들어가요. 그게 전어지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 책을 보기 위해서 또 비교하기 위해서 살펴본 거죠. 그러느라고 제가 임원경제지를 처음으로 보게 된 겁니다. 예, 다음요. 근데 자가격리가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너무 오래 갔어요. 18년이나. 18년이면 또 18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예? 정약용 선생도 18년. 유배 18년.
여기는 자가격리 18년. 그리고 저희는 올해 임원경제지 번역 18년. 이렇게 딱딱 떨어집니다. 발음은 잘해야 돼요. 소유 구, 저 군자 한자 되게 나와. 아, 여기, 아, 여기 있네요. 아, 발견 잘해주셨습니다. 여기 야 앞에다 먼저 써놓으니까 뭔가 그림이 안 나왔구나. 화살 시자가 야 앞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무슨 군자인가요? 자, 자, 척도, 아, 자. 예. 예. 그러니까 요거 주로 이렇게 씁니다. 그 한글 프로그램 찾아도 이 글자는, 아 물론 이 글자도 있어요. 주로 이 글자가 많이 있어서 이 글자는 신문 같은 데는 깨져요. 인터넷에서는 깨지게 나와요. 이제 저는 처음 책을 찾아볼 때 요것만 봤죠. 여기에 임원경제지라는 책에 전어지라는 대목이 있으니까 전어지만 볼 생각이었지 다른 데는 관심이 없죠. 저 자산업을 하다가는 이 책을 서울대 도서관에서 빌려봤죠. 그 내용을 보면 여기는 전어지, 이게 임원경제지 원본인데요. 요거는 규장각에 있는 겁니다. 규장각에 보관되어 있는 거를 영인한 겁니다. 영인해야 쉽게 볼 수 있죠. 고경문화사에서 영인을 해서 나왔어요. 1983년에 요걸 연구하다 보니까 여기 전어지고 권제사 4권제다 그 말이고 임원 16지 40 전체로 보면 총 113권이에요. 그 중에 40권이라는 뜻이겠죠. 처음에는 임원 16지라고 했어요. 임원 경제지가 아니라. 그리고 임원 16지라고 제목을 써놓은 책이 많습니다. 맨 마지막 말년에 홍석 선생이 임원 16 대신에 경제라고 썼더라고요. 그래서 임원 16은 잘 안 와닿잖아요. 그냥 16개 분야다라는 의미만 주니까 경제가 의미가 더 깊어서 저희는 임원 경제로 씁니다. 그리고 열상, 서유구, 서유구, 준평, 참 이렇게 되어 있죠. 열상은 열은, 열수는 한강을 가리킵니다. 한강을 다른 표현으로 열수라고 합니다. 열상은, 상은 윗상자도 되지만 어디 가, 물가 할 때 가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가에 사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열상은 한강가에 사는 서유구 준평이 참 편찬했다. 남우보교, 남은 아들이라는 말이죠. 네. 따로 성은 필요 없죠. 그러니까 남서우보가 교정했다 써 있습니다. 요 형식은 임원경제지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들을 꼭 그 교정자로 넣어놨어요. 근데 이 아들이 끝까지 교정하지 못했어요. 33살인가 죽어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도 한 15년 정도를 더 썼으니까 끝까지 가지 못했죠. 이 젊은 나이에 아들을 잃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 사이에 딸도 잃고 아들도 잃고 그 이전에 아내도 잃고 아버지도 잃고 어머니는 계셨어요. 이제 이렇게 잃는 분이 상당히 많았어요. 네. 집은 잘 나가는 집안이었지만 그래서 상처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준평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이제 그게 어명고, 강어. 어명고는 물고기 이름에 대한 거착. 강어. 강어는 강에서 사는 물고기니까 민물고기. 이제 저기 민물고기 쑥 설명하다가 뒤에 가면 해어가 나와요. 바닷고기. 이제 강에서 살았으니까 민물고기를 소개했죠. 자산어보에는 자산어보인데요. 여기 잠깐 좀 빠져서 나가면 자산이 무슨 뜻일까요? 자산이니까 무슨 산이겠죠? 흑산이라는 뜻이에요. 흑산도에 유배갔다고 했잖아요. 흑산은 그곳은 산도 그렇고 바다도 아주 많이 떨어져 있죠. 흑산도 가려면 한참 가야 돼요. 목포에서 쾌속정으로도 꽤 가요. 옛날에는 어떻겠어요? 거룩배 하나 타고 가려면 얼마나 많이 갔겠어요? 위험하기도 하고. 거기 가면 이제 물이 워낙 깊으니까 물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를 흑산도라고 부른 거죠.
근데 정약전하고 정약용하고 같이 유배를 갔잖아요. 나주에서 헤어지잖아요. 거의 헤어지면서 썼던 슬픈 애달픈 시도 남아있고, 그렇죠? 다산 선생이 썼던. 근데 거기에서 헤어지고 흑산도로 가서 사는데, 그 과정에 다산은 강진에 있으니까 강진과 흑산도에 왔다 갔다 하면서 편지 교환을 많이 했죠. 다산이 가장 의지했던 사람이 형이니까요. 정약전. 두 사람이 교류를 많이 하는 과정에서 이 자산오보를 쓰도록 했지만 했는데요. 자산이라고 쓴 이유가 흑산이라는 이름이 싫은 거예요. 왠지 좀 죽은 거 가까운 거 같고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안 쓰고 자자, 크게 뜻이 있는 자자라고 자를 쓴 겁니다. 요겁니다. 자는 검을 현자 두 개 나란히 있는 요 한자입니다. 이 자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자산할 때 여기에 이 밑에 마음심이 있으면 자비롭다 할 때 자자고 이걸 빼면 요 자자인데 이게 검을 흑자의 의미가 있으니까 요 검을 현이 두 개 있으니까 그런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산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여기도 조금 지금 좀 빠져나갑니다. 이거를 자로 안 읽고 현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 의미 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어보가 아니라 현산어보로 읽어야 된다고 주장을 해서 2003년도에 현산어보를 찾아서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다섯 권으로. 생물학자가 쓴 건데 어마어마한 이 책 한 권 가지고 얇은 책 자산어보 한 권 가지고 이 물고기가 무슨 물고기인지 규명하고 현대에는 현대에는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요거를 어마어마한 지식을 동원해서 다섯 권에 걸쳐 쓴 거예요. 그 거작이 나오니까 거작이 나오는 데다가 이름도 현산업으로 도발적으로 쓰니까 이제 그때 논쟁이 한참 있었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옳다고 여기서 현산업이라고 했죠. 그래서 저한테도 문의가 많이 왔어요. 기자한테도 오고 또 연구실 가면 선생님들, 교수님들이 꼭 물어봐요. 자산어보 했다면 현산어보가 맞아요? 자산어보가 맞아요? 그러면 저는 계속 그런 생각을 했었죠. 현산어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산어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흑산이 싫어서 흙이라는 느낌이 싫어서 흙을 뺐는데 왜 또 흙을 떠올린 흙이라는 의미를 떠올릴 현자로 읽었겠습니까? 아예 그 생각이 없을 떠올리지 않을 자자로 읽었겠지 않겠습니까? 하는 의미로 저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걸로 그러면 현산어보라는 건 어디서 그렇게 발견한 게?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도 그 한학자들이 다 예전 책 보고 다산이 실제로 요 글자를 현으로 읽었다는 그 증거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예전 문서에 이 음은 뭐다. 어떤 의미로 쓸 때는 현으로 읽는다 이런 게 쓰여 있어요.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또 한학자 고명하신 한학자가 말씀하시니까 아 그게 맞겠다 하고 따라서 쓴 거죠. 그 이제 또 다른 의견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뒤로 몇 년 동안 자산어보가 맞다 현산어보 이게 논문으로 몇 번 왔다 갔다 나왔어요. 근데 결국은 제가 다시 한번 보고서 이거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또 이것저것 찾아가지고 증거를 드리겠잖아요. 자산어보 번역본이 또 있습니다.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정문기 선생이 했던 70년대에 나왔던 게 있고 2016년에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건 제 작품입니다. 제가 쓴 겁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뭐 별로 재미는 없으시겠지만 물고기만 쭉 나와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자산어보 영화도 나와요. 자산어보 제목이 자산어보예요. 그리고 올해 개봉될 거였는데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아마 어렵지 않을까. 내년에 개봉되지 않을까. 그러나 그 영화에 소장님도 나오세요? 안 나옵니다. 아 제가 나올 캐릭터인가요? 제가 자문만 했습니다. 시나리오를 감독님께서 보내주셔서
틀린 거라든지 역사적 사실 고증한 거 이런 거는 좀 자문만 했습니다. 이준익 감독 아시죠? 네, 이준익 감독님이 하셨고 설경구 주연하고 또 무슨 요한? 요한 변요한 예, 그 두 분이 주연입니다. 예, 그건 좀 빠진 거고요. 예, 전어지 예, 말씀드리다가 제가 일부러 뺐는데 여기 보면 민물고기 있죠. 근데 자산오보에는 바다에서 살았으니까 그 양반은 바다 물고기, 바다 어류만 조사를 한 거겠죠. 근데 이분은 임진강에서 살았으니까 민물고기도 했고 해, 어, 바다 물고기도 다 조사를 했죠.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설명을 한 겁니다. 인류, 이는 비늘인 자, 비늘이 있는 어류, 잉어, 이런 거죠. 벗겨야 되는 거, 껍질 벗겨야 되는 거, 오징어 이런 거는 없죠? 있는? 그런 건 무린류라고 합니다. 이게 분리를 다, 그렇게 크게 했고 여기 잉어 리자가 있죠? 또 여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보이시나요? 이어라고 써 있죠? 이어 잉어죠 이게. 한글로 다 물고기 이름은 써놨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쭉 이 잉어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옛날 물고기 연구서를 썼다. 요걸 보면서 비교를 했었는데 당시에는 제가 볼 때는 자산오보가 주인공이었으니까 이건 조연이죠. 조연이어서 별로 안 보였어요. 예, 자산오보가 얼마나 더 대단한지 이걸 부각하기 위해서 여기는 물고기 조사한 종류도 더 적네. 자산오보는 226종, 여기는 100몇 종밖에 안 돼요. 이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좀 그 안 좋다기보다 그냥 있는 그대로만 평이하게 보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박사 과정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농서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농서 하려면 이원경제지 다 들어있으니까 농업이 농업에 관련된 책은 이전에 있는 책들을 싹 끌어다가 여기 다 다시 재조합을 해놨거든요. 재정리를. 그러니까 다른 책 볼 거 없어요. 이것만 보면 다 끝나는 거야. 이걸 당연히 봐야 되겠다고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 봤던 책이 다시 떠올라서 다시 이제 도서관에 가서 박사과정을 평이하게 평심하게 다시 훑어봤죠. 그러다 보니까 입이 그냥 쩍쩍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책이구나. 우와 계속 입만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첫 대목 첫 대목이 농업이거든요. 첫 대목에 경묘법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도대체 알 수 없는 거예요. 읽어도. 뭐 한자는 알죠. 한자 알면 뭐예요. 뜻을 알 수 없는데. 그래서 계속 제목만 보다가 그냥 장만 넘기다가 하다 보니까 번역서를 찾아야겠더라고요. 번역서를 찾았더니 번역서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엄청 놀랐어요. 이 사장님 혹시 국사책에서 임원경제지라는 책을 보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그럼 그 네. 옛날에 그 임원경제지라는 게 있었던. 예, 있었죠. 예, 그 이전에는 없었을지 몰라도 어느 때부터인가는 국사 교과서에 반드시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딱 이것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여러 사람 거론했잖아요. 북학의미, 박재가 육학 이런 책들이 쭉 나왔으니까 이런 책들은 다 연구가 다 되었고 번역도 당연히 되었겠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죠. 왜냐하면 국사책이 나왔으니까 국사책이 나왔을 정도면 다 알아서 넣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번역서 하나도 없는 거야. 임원경제지. 아니 이렇게 유명한 책이 번역서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것만 갖다가 계속 들춰보면서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아예 이 책의 뜻을 알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속사를 안 보여주잖아요. 속사를 안 보여주니까 더 궁금하죠. 그러니까 짝사랑할 수밖에 없었죠. 여기만 파면 뭐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고무를 건질 수 있을 건데 하나 애타는 마음이 계속 쌓이고 쌓이다가 번역서가 없다니 그런 번역을 해야 되겠다 내가 하는 생각까지 갖고 내가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해 책 보세요 다섯 권이고 이것만 봐도 한 천 몇 쪽 되거든요 이걸 영인하면 옛날 거는 분량을 좀 적게 해야 압축시켜야 되니까 원래 크기는 이 전체에서 한 페이지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하나 둘 셋 넷 네 페이지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네 배로 늘어나죠. 실제 분량.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다 봐. 거기에다가 이렇게 큰 글자만 있으면 글자가 반으로 줄 건데 이렇게 깨알같이 두 줄로 또 써놨으니 이걸 어떻게 다 해.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내 주변의 동료들이랑 해볼 만한 사람들하고 해야 되겠다. 나 같은 사람은 어디 지원해서 학술진흥재단 같은 데가 있잖아요. 번역 지원해주는 것도 있어요. 거기는 아예 생각지도 못하고 경력이 하나도 없으니까 저를 뭘 믿고 지원하겠어요. 내 친구들, 선배들, 후배들 같이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해서 첫 번째 떠올랐던 분이 이분인 겁니다. DYB 최선화하고 송호연 원장님. 당연히 이건희 회장도 떠오르고 여러 현대 회장도 떠오르고 떠올랐죠. 근데 떠오르기만 했죠. 제가 거기 가서 감히 제안할 생각은 못해보고 주변에 이분이 계셨고 제가 그 당시 2002년도에 이 생각을 했었는데 1995년 한 7년 정도 됐네요. 그때 여기에서 일을 했어요. 영어 강사를 했어요. 제가 취직해서 유일한 직장입니다. 일본경제연구소 빼고 제 평생 다닌 유일한 직장이 여기입니다. 1년 반 여기에서 근무를 하고 바로 태동고전연구소에 시험을 봤다가 합격한 거예요. 그게 이제 미련 없이 저는 원래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대학원 때 돈 걱정 없이 공부만 하려고 여기에서 돈 좀 벌어야겠다 하고 들어간 거였거든요. 미련 없이 그냥 나왔죠. 그리고 이제 하나 공부를 한 겁니다. 공부를 했더니 또 원장님이 나중에 졸업하고 나오니까 또 고전 좀 가르쳐 달라고 또 공부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저의 보스였던 분이 저에게 배우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또 고맙습니까? 그래서 또 한참 공부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 자주 주기적으로 만나서 그래서 이제 후원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미국에서는 학문 지원을 어떻게 해주는지 하버드 대라든지 이런 데는 뭐 어마어마한 기부금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때라서 이분께 말씀드려야겠다고 해서 이거 시작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지 않겠습니까? 같이 찍은 사진이 이 사진밖에 없어가지고 2012년에 출판기념일 때 찍은 사진 글을 썼습니다. 직접 대면해서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걸 해달라고. 그리고 설명하려면 좀 조리 있게 천천히 설명해야 되고 제가 상소라는 형식을 빌려서 했어요. 상, 최선 학원 원장, 소. 옛날에 임금님께 올리는 것도 상하고 소를 상소하고 그 사이에 대상을 씁니다. 내용에 대한 글자 거를 그 사이에 씁니다. 원장님은 지금은 충분히 상소를 받으실 자격이 있다. 뭐 임금님도 없는데 지금 보스면 다 상소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상소 형식으로 그래서 쓴다 하고 글을 이렇게 쭉 썼습니다. 8장 이 내용 8장 정도 썼어요. 이런 내용을 이 땅의 학인들이 좀 더 체계적이고 치밀한 스칼러십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좀 제공해 주세요. 또 순수 민간 지원이죠. 이건 그 당시에는 민간으로만 하니까 순수 민간 지원의 거대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가 제대로 끝낼 수 있는 선례를 한번 저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원장님께 해드릴 거는 없습니다. 결과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그걸로 만족하십시오. 지원했다는 걸로만 만족하십시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임원 16집 번역 사업이 차질 없이 좋은 선례를 남긴다면 이 사회의 각계각층의 호응을 입어서 보다 더 많은 사업으로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원을 받으면 여러분도 이제 경험이 많으시겠지만 국가 예산을 받는다든지 하면 돈을 쓰는데 촘촘하게 다 맞게 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촘촘해서 편법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정당하게 쓰는데도 이게 규정이 없으면 또 못 쓰니까 편법을 쓸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전혀 안 거치고 그냥 후원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산 결산 전혀 없어요. 언제까지 해라, 해서 어떻게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 전혀 없어요. 그냥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얼마 들 것 같냐 해서 제안을 했더니 1억 2천부터 4지선으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1억 2천부터 3억까지 3억을 하시겠다고 했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2003년부터 주변 분들을 다 모아서. 그리고 날마다 저희들이 이제 30대 초중반 정도 되는 사람들이니까 뭘 알지는 못해요. 한문 배운 지 몇 년 안 돼요. 그렇지만 열정은 엄청날 거 아닙니까? 열심히 모아서 지혜를 합치자. 서로 많은 사람들이 토의하고 찾아보면 풀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시작하자마자 어마어마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도대체 안 풀어집니다.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도 통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시작하면 하면서 논의를 하면 할수록 점점 하나씩 하나씩 풀려지는 그런 재미를 느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저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아, 공부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재미를 엄청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번역서를, 기왕 번역서를 만드는데 우리나라의 번역서의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 번역서는 이렇게 해도 만들 수도 있다 라는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서 최종적으로 만들고 하는 게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정도였습니다. 정조지를 낸다는데 음식 번역서를 내면서 바로 처음 역자가 바로 그냥 조리까지 한 최종 결과물까지 사진도 직접 없으니까 찍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인 번역 사례에서는. 근데 이제 저희는 이걸 하려고 했죠. 뭘 만드는 법이다 하면 그 만드는 법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려고 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게 모델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송호연 원장님이 추구했던 게 선비정신과 장인정신의 조화, 상인정신의 조화 이거거든요. 지금 학원에서도 모토로 삼고 있는 거고, 역시 풍석 서유구 선생 이분입니다. 풍석 서유구 선생 얼굴 한번 보세요. 어떤가요? 어떨 것 같은가요? 어떤 분 같아요? 꼼꼼할 것 같아요. 또 꼬장꼬장. 그렇죠. 탁 나오죠. 꼼꼼하고 꼬장꼬장하고 눈매 보세요. 이 앞에 있으면 부들부들 떨릴 것 같죠. 이런 분이니까 역을 썼겠죠. 틀린 거를 못 보고 바른 것만 바르게 살아야 되고 이런 거. 같이 사는 사람은 좀 괴롭겠죠. 학술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영향을 발휘했지만 같이 살았던 분은 좀 괴로웠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권위적인 그 권위시대라서 권위적인 측면도 좀 많이 있었었고, 그런데 이분 덕분에 저희들이 이런 좋은 정보들, 지식들을 지금 만날 수 있는 거죠. 그 당시에는 활용이 거의 안 됐어요. 양도 많은데다가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당시 실학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런 책은 안 썼으니까, 쳐다보지도 않았으니까, 이 분야는 아예 안 봤으니까. 밥 짓는 법을 뭐하러 써? 떡국 쓰는 법을 뭐하러 써? 그 방법을.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꼈던 거죠. 근데 요 분은 그렇지 않고 심지어는 장사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비가 일반 사람이 아니라 선비 사대부가
장 필요할 때는 장사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한 분이에요. 그래서 장사 필요하니까 그래? 장사하는 법이 없어? 그럼 내가 장사법을 알려줄게 하고 책을 써버렸잖아요. 예류지. 장인, 내가 직접 공예품을 만들지는 않더라도 공예품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야지 누구를 들여다가 일을 시키거나 감독을 할 거 아니냐. 집 짓는 법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래 내가 알려줄게 하고 그걸 또 다 쓴 거예요. 그 집 짓는 법이나 물건 만드는 법은 홍석 선생이 다 쓴 거예요. 다른 저술도 물론 있긴 하지만 이 저술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기 자신의 저술. 이런 방식으로 계속 지식을 준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릅니다. 박재가 선생도 장사를 하면 시장이 활성화되면 좋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비유를 해서 어떤 비유를 했냐. 우물물은 계속 퍼도 계속 솟구쳐서 채워진다고 하죠. 소비를 하면 할수록 좋다 이런 의미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달려들어서 이 봐라 상업을 장려했던 학자도 조선시대에 있었다 하고 많이 평가를 하거든요. 높게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딱 그뿐이에요. 거기까지. 그럼 장사하는데 어떻게 해? 하는 것까지는 안 나가요. 근데 여기는 더 나갔다는 거죠. 훨씬 더.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점. 네. 그래서 이분도 역시 선비정신만 갖고 있는 선비들을 그렇게 싫어한 거예요. 평생 살면서. 반드시 실용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분은 기본적으로 장인이 된다거나 장사를 한다거나 이걸 장려하는 것보다 농사를 지어라는 것에 방점이 있어요. 보통은 땅이 있으면 바로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농사 짓는 것에 중점을 두어라. 그런데 땅이 없다면 장사라도 하라는 겁니다. 집에서는 다 굶어 죽고 추워서 덜덜 떨고 옷이 없어서 덜덜 떨고 있는데 자기 혼자 방에 들어앉아서 성미를 하면서 자활하기 시습지 이것만 하고 있으면 어쩌야 하는 거예요. 그게 전국의 선비들이 다 그러고 있으니까. 과거 공부한다고. 그놈의 과거만 본다고. 과거면 다 떨어지면서. 그 정원도 몇 명 되지도 않잖아요. 과거 정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모든 선비들이 그것만. 그리고 안 봐도 돼. 항상 과거. 평생 사시. 평생 고시 공부만 하고 있어. 그걸로 위세를 부리면서 평생 살아. 그러니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 유단령 선생님도 그러신 분이셨죠? 아마 성천 선생님도 그런 농업을 강조하시고 평생 농업에 대해서 깊숙하게 관여를 하시고 계몽을 하시려고 하는 정신에는 그게 분명히 크게 작용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요. 저희 연구소 연역은 아까 말씀드린 걸로 가름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한 10분 정도만 할게요. 10분 정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원경제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거의 막판에 설명드립니다. 근데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간간히 말씀드렸으니까 크게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조선 최고의 실용백과사전이라고 아예 딱 그 임원경제지 평가하는 단어를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조선 최고의 실용백과사전. 조선이고 최고이고 또 백과사전은 다양한데 실용백과사전이라는 겁니다. 자, 임원 경제지가 무슨 말인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임원, 이게 수풀림자 동사문자죠. 임원은 수풀과 동산, 그러니까 숲이 아니라 그냥 시골이라는 말입니다. 시골을 범칭해서 쓰는 표현이죠. 임원, 그리고 경제는 예전의 경제라는 것은 정치 영역에서 썼던 거예요. 나라를 크게 운영하는 것을 경제라고 해요. 경세재민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경세재민의 준말이잖아요.
세상을 경륜하여 백성을 구제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경영에 쓰는 말인데, 이때부터 18세기 때부터 조선에서 시골에서도 경제가 있다. 각각 자기 가정을 운영하는데도 경제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쓰게 된 겁니다. 경제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 인간이 하게 되는 모든 경영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말로 살림이에요. 살림. 살림. 그러니까 이모는 시골이고 시골 살림살이가 되겠죠. 이몽경제는. 그리고 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록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총 16개 분야를 나눴어요. 시골에서 사는데 필요한 지식들을 16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임원16지라고도 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임원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하면 감이 조금 오시나요? 예. 마지막 끝나실 때, 강좌, 전체 강좌가 끝날 때쯤 돼서는, 아, 서유구의 임원경제지를 배우기를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자, 임원경제지 서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 벼슬할 때는 세상을 구제하고 백성들한테 베풀어야 된다. 이게 당연하죠. 공무원이 되면 이런 일을 해야죠. 그리고 모든 사대부들은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태어나면 과거 공부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 공부를 워낙 대부분 다 과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루니까 과거 공부에 관련된 책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우리 다 수능 준비하면 수능 참고서들이 무지막지하게 나오잖아요. 고시 책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건 실용적으로 실제로 가치가 있으니까 나오겠죠?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사는데 필요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벼슬하지 않을 때는 힘써 일하여 먹고 살면서 뜻을 기르는 일에 힘써야 되겠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시대 선비들이 조정에서 활동하거나 지방관으로 활동하거나 하급 관직으로 활동하는 그 사람들이 조선에 사는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아주 적겠죠. 5% 내외나 될까? 5%도 안 될까? 아주 적을 겁니다. 근데 그 속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수십 퍼센트란 말이에요. 조선 후기로 오면 양반들이 많이 늘어난다잖아요. 직위를, 자리를 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많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일은 안 하고 요것만 하고 있어요. 시험 공부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이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그냥 먹고 살고 자고 하는 일이에요. 근데 요 생거, 사는데 필요한 지식들은 거의 없이 그냥 살아요. 책 공부만 하면서. 그러면 누가 먹여 살립니까? 우리 불쌍한 아녀자들만 죽어나는 거죠. 다 부인들 등쳐먹고 사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지식인들이 이런 사람들을 혐오했어요.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을 한량이라고 하죠. 한량이라고 하는 사람들 유식자라고 합니다. 유, 놀유자, 식, 먹을 식자. 논팡이죠? 놀면서 먹는 사람, 유식자.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조선 전체 경제로 보더라도 경제 수준이 점점 떨어지잖아요. 거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거든요, 당시에. 근데 실제로는 이 공부만 하고 있어서 식력과 양지는 안 하더라는 거죠. 요 글자가 중요합니다. 식력. 식력. 식은 무슨 식? 밥식. 력은 힘력. 요 두 글자가 결합되면 자기 몸뚱이를 놀려서 힘을 써서 땀을 흘려가면서 벌어먹고 사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앉아서 양의 왕활, 왕활, 수불은 천리이대 이런 걸 하는 게 식력이 아니라 직접 장사를 하든 무엇을 만들든 농사를 짓든 이렇게 해서 실제로 곡식을 확보해 오는 일,
그게 심력입니다. 심력을 해야 되죠. 먹고 살아야 되죠. 그 다음에 이 사대부가 먹고 살기만 해서 되겠어요? 고상한 취미를 길러야 되겠죠. 정신 함양도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양지가 필요한 거겠죠. 이제 우리도 이제 20세기 후반이 되면서 먹고 살만하니까 여기저기 놀러 다니기도 하고 취미활동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 심력이 먼저 되어야죠. 심력 없이 이 뒤에 것만 하면은 무슨 의미가 없죠. 반드시 이 심력을 하는데 고생하는 사람을 키울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양지만 하고. 근데 우리 대부분은 사대부는 양지만 하고 있다. 요 지식을 내가 이제부터 만들어 보겠다 하는 꿈으로 임원경제지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조선 최대의 실용백과사전 그 의미가 이런 겁니다. 지식을 다 모아놨다. 직적성. 글자는 252만 자. 논어는 17,000 자 정도 됩니다. 한자로. 그것의 170배 정도 되죠. 논어는 이제 뭐, 아주 압축적인 말도 있고, 좋은 말들이 많이 모여있지만, 이거는 풀어서 할 수밖에 없죠. 농사법이라든지 다양한 기술들은. 그러니까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걸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252만 자는 어마어마한 글자가 됩니다. 지식의 체계성 포괄성. 16개 분야인데 표제어가 28,000개. 이 제목 밑에 새로운 해설들이 추가되는 거죠. 그리고 신뢰할 만하다. 왜냐? 다 인용문헌을 밝혀놓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용문헌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853종을 책 맨 앞에 다 써놨어요. 무슨 책을 내가 참고했는지 맨 앞에 모아서도 써놨고 또 각각 기사에다도 써놨고 지식의 시대성이라는 것은 당시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 지식만 모아놓은 게 아니라 서유부 선생이 살았던 시대의 지식 자기의 저술도 있고 박재원 선생의 저술도 그 시대의 지식이겠죠. 박재가 선생의 지식도 갖다 쓰면 그 시대의 지식이겠죠. 그거를 보면 18.6%라는 것은 서유구 선생이 쓴 비율입니다. 전체의 18.6%. 그러면 임원경제지 전체 중에 18.6%면 어떤가요? 분량이 별로 안 많죠. 5분의 1도 안 되잖아요. 네? 그래도 50만 자. 오, 계산 빠르시네요. 그 사이에 수학을 하고 계셨어요? 네.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50만 자 쓰려고 생각해보세요. 한 명도. 어마어마하죠? 18.6%면 당시 지식인이 이 정도 쓰면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한 책에.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저술, 대표적인 저술이 뭐가 있다고요? 목민심서. 또. 경세유표. 또 하나? 흠흠심서. 1표 2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책들 보면, 그 책도 다 모아놓은 거예요. 서경의 왈, 논어의 왈.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뒤에 용안 해서 정약용. 용판, 내 생각은 이렇다 하고 자기 견해는 뒤에 조금 붙여놨어요. 그 비율은 몇 퍼센트나 될까요? 자기가 쓴 비율, 자기 생각을 쓴 비율. 그건 통계가 안 나와서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보단 안 많을 겁니다. 그렇게 안 많아요. 실제로 농정전서라는 중국의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은 8% 정도 돼요. 자기의 저술. 그런데도 그 사람 저술이 아니라고 아무도 말 안 씁니다. 근데 이 책을 보고는 우리나라 학자들이 그거 서유구 저술이라고 할 수 있어? 이 말을 그냥 합니다. 다 작작이기구만. 이 책 저 책 다 베껴다가 옮겨놓은 거예요. 근데 뭐 독창성이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반론하느라고 글자를 다 세봤잖아요. 다 추려봤잖아요. 중국 거는 몇 글자인지. 조선 거는 몇 글자인지, 일본 거 몇 글자인지 다 추려봤어요. 그리고 또 서유구 거는 몇 글자인지. 그래서 나온 게 18.6%입니다.
이제 또 이제 최종본 요거 하면 글자 수가 조금씩 달라지니까 약간은 변하겠지만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실용성이 있다. 일상생활에 적용 가능하다. 오, 4시 반 됐네요. 여러분 지금 바로 끝내야 되나요? 조금 더 해도 되나요? 예. 지금 그 임원 16기 종류를 아직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한 5분에서 10분만 더 시간 주실랍니까? 예, 감사합니다. 요게 임원경제지 원본입니다. 오사카에 있는 맨 앞에 있는 서문들만 모아놓은 책입니다. 이거는 이 각각의 서문들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원래 책이 나오면 여기에 서문이 다 들어있었잖아요. 각지의 서문. 전체 서문이 있고 각지의 서문이 있는데 여기에다만 모아놓고 여기에다만 분리가 안 돼 있어요. 그렇게 끝났어요, 책이. 그래서 좀 얕죠? 이 책, 표지를 보면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썼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 가장 많은 아까 의학, 인재지 그거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다 얇게 있습니다. 그리고 농학, 권리지 맨 앞에 있는 것도 분량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도 없어요. 여기. 이 책만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감격스럽죠. 여기 정조지라고 써있죠. 정조지. 책 표지도 떨어져 나갔고. 4번 오사카본을 복사를 했고 여기는 저희가 오사카 도서관에 사서한테 문의를 해서 복사 좀 해서 보내주세요 했더니 그 사서가 일일이 한 장씩 복사를 해서 배표를 못 보내줬어요. 2002년도에 송 원장님이 지원해준다고 했을 때 아싸 하고 최초로 한 일이 이겁니다. 이것도 복사해봤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안 해줘요. 우리 도서관은 되게 보수적이거든요. 책 상한다고 잘 안 해주는데 거기에서는 그냥 그냥 전화 한 통화 한 거예요. 공문도 없이. 네, 고맙게도 다 복사를 해줬어요. 물론 복사비는 줬죠. 이게 서울대 규장각에 있는 책입니다. 거의 완진. 이게 인재지. 두껍죠, 역시. 이게 농업 권리지. 이게 맨 첫권. 이거 보시면 각각 분야로 분리를 해놨는데요. 이 맨 첫권이 조금 달라요. 뭔 차이가 있습니까? 색깔이 좀 진하죠. 색깔이 같은 시대 1930년도 후반기에 저 필사한 거라서 표지는 일관되게 똑같습니다. 여기만 진해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다가 수학 정서 풀다가 집합편만 이렇게 까맣게 되잖아요. 성문종합용어 명사편만 까맣잖아요. 나중에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보다가 의욕적으로 보다가 여기만 보죠. 여기에 목차 나와 있어요. 임원경제지 목차 있고 무슨 책 활용했는지 책명 850몇 종 책이 나와 있어요. 본론은 여기에 있어요. 다 본 내용. 근데 연구할 때 다 이것만 보셨다는 거죠. 이걸 안 보고. 근데 이해는 되죠. 이걸 어떻게 봐? 한문으로 된 거. 아무리 한학에 달통했다고 하더라도 보기가 어려워요. 한글 아니면. 이제 볼리지는 김용섭 선생님 굉장한 원로학자이십니다. 지금도 생존해 계시고 그분이 볼리지를 많이 보셨어요. 그걸로 많이 논문도 쓰시고 그래서 농학자로 알려진 겁니다. 근데 대부분 학자들은 빌려다가 여기만 보고 끝난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설렁설렁 보다가 목차 등도 보다가 이제 인상적인 것만 체크를 해서 봤겠죠. 이렇게 연구가 안 돼 있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고려대 본 복사해놓은 거고 편집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원리지를 본다면 그 아래 토지제도, 경력법과 결국법, 토지의 종류 이렇게 나오고 또 표제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표제어 다음에 본론이 보이는 겁니다. 본론이 길죠. 아까 원문 보셨듯이 제가 이거 보고 경력법과 결국법 이거 보고 탁 막혔어요. 처음 봤을 때. 이 말도 어렵고 경무법이 뭔지 결부법이 뭔지 이것도 몰랐기 때문에 예, 이 책은 당대의 성취를 이룰 수 있는 백과사전 중에 최고의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 농, 공, 상 모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임원경제학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임원경제지 16지 개관. 자, 이제 여기만 빨리 보고 끝낼게요. 16개 분야를 말씀드립니다. 홀리지, 관유지, 예원지, 만학지 이름이 각각 적혀 있습니다. 이게 책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큰 제목이 임원경제지 또는 임원16지죠. 그 안에 홀리지가 있는 겁니다. 관유지가 있고. 여기도 이 이름도 다 각각의 의미를 두고 특이하게 지었어요. 근데 이 의도는 왜 본리라고 했는지, 왜 관유라고 했는지는 다 서문에 나와 있겠죠. 거의 대부분. 대신 여기 만학지는 왜 만학이라고 했는지 안 나와 있어요. 만학지는 과일 농사, 나무 농사 이거거든요. 우리 만학도라고 많이 쓰죠. 이걸로 봐서 제 추측건데 나무 농사는 나이 들어서 많이 지어요. 젊었을 때는 나무가 안 보여. 근데 나이 들면 꼭 나무를 심어요. 이제 알거든, 인생을. 내가 심어놓으면 내가 덕을 보는 게 아니라 반드시 후손이 따먹을 거다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나이 들면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나무 한 그루라도 심고 싶은 마음 드시나요? 그래서 나무는 나중에 배우기 때문에 만학이라고 했지 않았을까 정도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본리, 여기는 근본 본자 일월리자죠. 근본에서 나오는 이익입니다. 이때 근본이 바로 농사입니다. 여기 서문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길가를 걷고 있었는데 장사하는 게 이익이 맞냐, 농사 짓는 게 이익이 맞냐 두 사람이 막 다투고 있었대요. 근데 조를 베고 있던 사람이 조를 베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 농부가 조이삭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말은 안 하고 이 조 봐라. 하나에 몇 달 정도 달리나요, 조는? 혹시 아시는 분? 저 농사 지어보시면 꽤 많죠. 꽤 많죠. 엄청 많죠. 이삭 하나에 제가 또 세봤잖아요. 그래서 전부 닮아가나 봐요. 아까 그 양반 몇 개나 하는지 세봤잖아. 그리고 나중에 또 보니까 대략 5천에서 8천 개 정도 되는데 쓰레받이 그 쟁반에다가 일일이 이거 해서 세봤어요. 3,000배 장사면 해볼만 하잖아요. 씨 하나에서 3,000배만 나오면 그러니까 조이삭을 보여주는 거겠죠. 그래, 진짜 이익은 농사에서 나온다. 그 농사는 상추농사 아닙니다. 상추, 배추 이거 쌈농사 아니에요. 이건 농사라고도 안 해요. 그냥 텃밭에서 길러먹는 거지. 농사는 곡식농사입니다. 곡식. 그래서 벌리라고 한 겁니다. 진정한 이익은 근본에서 나온다. 이때 근본, 본은 봄에 밭을 가는 걸 본이라고 여기 풀었어요. 밭을 갈면 곡식농사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 풀었다고 했고, 채소 약초농사는 관휴지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7번까지가 농사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농사예요. 채소, 약초, 화훼 농사도 따로 넣었어요. 과일, 나무, 옷감 재료, 이거 멋있니 재배해야 되잖아요. 뽕나무 재배해야 되잖아요. 옷감 만들려면 그거부터 나온 겁니다. 기상천문, 풍경 예측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농사 짓는 것은 아니지만 농사와 직결되는 내용입니다. 가축, 축산 있죠. 양봉, 양어, 사냥법, 물고기 잡기. 이게 다 되어야 8번으로 오겠죠. 정조직. 이걸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거니까. 그걸 이 음식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직접 농사 짓는 법부터 다. 이게 0번부터 10번까지 다 알려주고 나서 11번째 정조지가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재료는 다 알려줬으니까 당신들이 지어서 만들어 드시오 하고 설명해 준 거죠. 개관서. 2012년도에 임원경제지 해설서입니다. 이건 해설서가 1630페이지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 다음에 볼리지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는 이제 한글로 다 출판이 되어 있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서명지 아까 말씀드렸죠. 한옥짓기 일용품, 보양지 건강법. 아, 이 마이크도 상당히 무겁네요. 몇 시간 들고 있으니까 이 팔이 식력을 제가 안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이게 좀 근육이
그 다음 보양지 다음에 강의 하신다고 그랬죠. 건강법, 인재지, 치료법, 향내지, 관원상제, 마을 공동체 윤리. 관원상제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시골 생활할 때는. 유해지, 이제 여기에서부터는 교양지식, 취미, 양지에 관련된 겁니다. 뜻을 기르는 일, 교양지식이라서 활쏘기도 들어있고, 여기 수학 계산하는 것도 있어요, 여기. 음악 연주하는 것도 있고, 독서법도 있고, 이은지, 고상한 문화생활, 예술생활. 여기에 가면 이제 일반 백성이 따라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호화스러운 취미 활동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비천한 것처럼 보이는 농사부터 해서 장사도 있지만 이렇게 고품격의 문화생활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좋은 짚터잡기, 선택지. 마지막에는 돈 버는 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선용지 출간됐고요. 유해지 세군으로 출간이 됐고, 선택지 좋은 짚터잡기요. 서울에도 좋은 짚터잡기가 몇 곳 있습니다. 소개해 이곳이 강남 쪽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에 빠져있는 이유는 서울살이가 아니라 이건 시골살이라서 그렇죠. 강남은 예전엔 시골이었습니다. 전국 명당을 저희는 대동여지도를 찾아 대동여지도에다가 다 표기를 저희가 찾아서 해놨습니다. 책 보시면 예규지, 동물도, 가정도 사주의 시장에 대해서도 나오고, 예규지 보면 그 시장에 뭐가 거래되는지 나오고, 그 다음에 시장마다 각까지 거리가 몇인지도 다 알려줘요. 왜 알려주냐면 장사할 때 며칠까지 갖다 드릴게요 하면 신용을 잃으면 안 되죠. 그걸 거기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예측하느라고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정리했다는 겁니다. 이런 정리책은 조선에 나온 게 없습니다. 여기에만 나와 있어요. 이은지 책 출간된 거. 이렇게 해서 왕관이 67권으로 24권, 2024년에 번역이 완간될 예정입니다. 저희 자랑스러운 연구원들입니다. 예.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들어주셔야 됩니까? 다음 시간에. 너무 시간이 흘러서 좀 그렇지만 혹시 질문할 게 있으신가요? 이럴 때 질문하시면 또 눈총 받죠? 다음 시간에 질문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